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UN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로봇의 연구 개척에 뭐 아무튼 선두주자 중에 한 사람인데 토비아스 피셔 교수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어떤 식으로 로봇공학에 기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주 귀한 또 우리 배영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배영훈입니다. 네. 자, 이렇게 QUT의 토비아스 피셔 로봇 연구 개척, 독일의 플렉시 글라스 로봇에서 호주의 첨단 로봇 연구까지 토비아스가 정말 많은 응용 분야 로봇 공학을 그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디까지 연구가 진행이 되는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게요. QET가 뭐냐 그러면 이게 퀸스랜드라고 퀸스랜드 유니버시티 오브 테크놀로지라서 호주에 굉장히 유명한 공과대학입니다. 학생 수는 뭐 5만 명이나 있고 세계 200대 대학으로 리스트가 된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에 지금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대학에서는 그죠 최첨단 기술도 개발하지만은 아이들에게 기초까지 가르치면서 로봇 공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끌고 그죠 독일의 고등학교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 그러니까 로봇이 그냥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꾸벅꾸벅 툭툭 가잖아요, 그죠? 근데 장애물을 피해 가지고 가고 이것도 굉장히 큰 하나의 발전이죠. 예. 이그 토비아스 박사가 이제 이 로봇을 제대로 만들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로봇이 그 사물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동을 하려면 장애물을 다 피해 다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신경을 쓰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로봇들이 사물을 다 보고 그다음에 그걸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집어넣겠다. 이 사람의 연구가 아주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7살의 예리한 소년에게 정말 와우,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라고 회시가 아이들에게 가르쳤더니 그런 느낌을 받았다. 독일의 플렉시 글라스 로봇에서 호주의 첨단 로봇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응용 분야를 많이 개발을 했고, 로봇이 물체에 부딪히거나 움직이지 않는 초기의 어려움을 겪었죠. 그때 이 초기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끈기 있게 귀중하게 이제 피해가는 장애물을 피해가는 이런 것도 지금 다 토비아스가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로봇을 그죠 굉장히 많이 개척을 해서 컨트롤하고 전환하는데 작동하는 이런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예, 피셔 박사는 나는 아직도 내 동료들이 데모 효과에 시달렸을 때 진실의 순간, 아무튼 사람들이 뭐 로봇 한다 그러면은 뭐 비웃고 그죠? 뭐 부정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이제는 내가 물건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분이 어디 학교를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냐면은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이라는 데를 그 졸업을 하셨는데 그 런던에 있고요. 이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이라는 데는 그야말로 세계 최상위권 과학 중심 종합 대학입니다. 14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고요. 3명의 그 필지상 아시죠? 수학의 천재들이 받는 그런 상도 받고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도 다 유명한 한 분이 또 졸업생으로 있는데 그게 항생제 페니실린을 만든 플레밍 경이 거기 나오신 분이다. 이건 대단한 학교를 나오셨고 이분이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로봇을 많이 만들지만 이게 데모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냥 움직인다 이런 게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사용이 되려면 아까처럼
그 장애물을 피해가야 되고 이러한 어떤 실질적인데 포커스를 맞추고 데모로 끝나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신 분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영국 정부 20년 있었는데 임페리얼 하면은 뭐 엄청납니다. 네. 우리나라의 서울대보다 훨씬 더 그죠. 글쎄 말이에요. 대단한. 그게 이제 옥스퍼드 캠브리지가 있고 그죠. 글쎄 말이에요. 걔네들은 그래도 과학 쪽으로는 조금 모자라죠. 임페리얼 하면서 뭐 과학 뭐 의학부터 네. 시작해서 자 그래서 이 피셔 박사는 예, 아무튼 컴퓨터 비전, 인공지능 이런데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여서 로봇의 인간과 같은 지각 능력을 갖추면 어떨까. 네, 그래서 수색도 하고 구조도 하고 재난 구호도 하고 그죠? 그렇죠. 우주 탐사도 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네, 그 로봇을 맞습니다. 만들어야 된다. 실용적인 그냥, 로봇을 그렇죠. 만들겠다. 그냥 멋지게 이쁜 그죠? 이쁜 이웃고만 있는 그렇죠. 로봇, 네. 로봇이 아니다. 장난감 같은 게 많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로봇 공학 센터 QT 로봇공학센터의 동료인 또 명예 교수가 컴퓨터 비전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인 주제의 포괄적인 목록에 다양성을 또 구사해서 도와주었고요. 그죠? 독일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피셔 박사가 이제 지능형 로봇공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다루기 위해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를 해서 그죠 피셔가 네. 전기공학은 특별히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거 억지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네. 신경망 네. 학사학위 받고 뭐 등등 해서 네. 게임 체인저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캐나다의 요크 대학의 존 초소스라는 이 석좌 교수하고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네. 큰 만남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9개월 동안 그죠 방문해서 서로 의논해가지고 다양한 것을 게임 체인저 해서 로봇공학에서 인간의 시각 시스템에 네. 대한 지식을 사용하는 이런 개념을 그저 거기서 정립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이 네. 만나가지고 굉장히 큰 만남이었어요. 네, 이분의 그 이렇게 쭉 공부한 그 캐리어를 한번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학사를 받을 때는 캐나다에 가서 컴퓨터 공학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코틀랜드에 또 가서 에든버러 대학에서 거기도 440년 역사가 있는 아주 유수한 대학인데 거기서 AI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AI와 컴퓨터를 다 공부한 다음에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 가서 컴퓨터와 생물학 또 컴퓨터와 그 사회과학을 접목하는 거 아까 얘기한 것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생물학 지각을 해야 되고 지각 능력이 있어야 되고 피해가야 되고 이런 모든 로봇이 해야 될 부분까지 아주 그 체계적으로 다 공부를 해갖고 올라오신 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에딘버러 대학에서 인공지능하고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박사과정하고 그때 이제 컴퓨터 과학하고 공학의 개념 뭐 이런 것들 그죠. 정말 이 사람은 뭐 천재네요. 엄청나게 네, 공부를 많이 했네 그죠. 대단한 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로봇이 인간 또는 로봇과 같은 다른 에이전트의 시각적인 관점에서 시각적인 장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추론하는 학습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로봇이 봤을 때는 그렇죠. 저게 고양이로 보이는지 사람으로 보이는지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 네, 시각적인 이런 관점에서 시각 장면이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네. 추론하는 방법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이 분야에서 뭐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었고요. 그의 논문 2018년에 퀸 메리 UK 베스트로 이제 선정을 돼서 수상도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브리스번으로 또 이 호주의 브리스번으로 네. 이주를 가가지고 네. 그 다음에는 또 네. QT 바 지금 현재 교수로 계시는 퀸스베리 유니버시티 오브 테크놀로지로 가서 거기서 이제 지금과 같은 연구를 계속 하셔갖고 이 분야의 권위자가 되셨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이론도 그죠 새로운 기술도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고 있고 네. 이론으로 이 분야에 누가 1인자인지 그렇죠. 그죠 알아서 네. 알아서 우리가 하다가 뭐 문제가 생기면 이분들을 초청해서 그죠 논문 또 해결해야 되고 네, 논문 같은 논문도 것들을 봐야 되고 아무튼 저희가 다양한 방면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네. 걸 여러분이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클로드 3.5 소넷 이 제가 지금 GPT-4o 이게 사람들이 4.0라고 그러는데 4.0가 아니고 4.5입니다. 네. 4.5
GPT-4o를 추월했어요. 글쎄 말이에요. 지금 아무튼 그 클로드 3.5 소넷을 지금 제가 쓰고 있고요. 네. AI 기술 경진대회에서 클로드 3.5 소넷이 GPT를 추월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클로드는 엔트로픽에서 개발한 거예요. 엔트로픽이라는 네. 회사가 네. 요거는 오픈 AI에서 나왔죠. 나온 사람들이 만든 네. 거고 네. 얘네들이 클로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클로드 3.5 소넷이 지금 현재 그러면은 GPT-4o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더 네. 좋은 거고 저는 써보니까 얘는 아무튼 그 3.5 소넷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긴 주는데 그림을 그리거나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죠. 기사 잘 쓰는 거 그거는 조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두 가지 뭐 여섯 가지를 쓰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고급 언어 이해와 구상 능력을 바탕으로 한다. 그죠? 고급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얘들이 대량의 데이터와 정교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간과 유사한 대화를 생성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GPT-4는 OpenAI의 최신 모델인데 이전 모델에 비해서 뭐 성능을 자랑하지만 지금 소넷하고는 소넷에 뒤쳐졌다 이런 거죠. 네. 예. 지금 뭐 금방 그 교수님이 그 얘기했듯이 그 LMS YS Arena라는 데서 이제 그 경진 대회를 했거든요. 거기서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클로드가 1등을 하고 그 2등이 이제 그 챗 GPT-4o가 이제 하게 됐는데 거기에 그 결과를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클로드의 3.5죠. 이제 최신 버전이죠. 3.0으로 있다가 3.5로 이제 가고 그 이름이 이제 소넷이라고 이제 우리가 명명을 했는데 이게 대학원 수준의 추론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 봤더니 클로드는 59.4%. 이거 쉽게 말하면 사람인 대학원에서 60%까지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GPT-4o 같은 경우는 53.6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6%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근데 이제 언더그레듀에이트 그러니까 대학생 수준에서 보게 되면은 클로드가 88.7%까지 대학생 수준까지 거의 갔다는 얘기죠. 수준이 추론 능력이 근데 이제 GPT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학원 수준으로 볼 때 조금 앞섰다고 이제 경진대회에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7월 2일이니까 네, 일주일 전, 그죠? 네, 얼마 되지 않았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이게, 언어 모델 네. 클로드 네. 3.5 소넷 네. 이 지금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무튼 네. 경쟁에서 뭘 얘들이 태클했냐면 자연어 처리를 얼마나 빨리 네, 하나 네, 네. 질의 응답에 얼마나 잘하나 그죠? 네. 지식의 베이스 추론을 얼마나 잘하나 그리고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풀어내는가 이런 거에서 GPT-4o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여 뛰어난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선보였다. 얘가 훨씬 논리적이긴 하다. 네. 이게 내가 이러이러한 걸 관해서 기사를 써줘 이렇게 하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써줘요. 네. 그게 좀 다르고 빠르긴 훨씬 빨라요. 네. 네. 사용자들이 다 그런 말씀이시더라고요. 예. 예. GPT-4o보다 소넷이 빠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우리가 GPT, 챗 GPT 나오고 GPT 1에서 2, 3, 4까지 나왔는데 그죠? 거기 4, 5, 4, 5까지 나오고 클로드도 뭐 그죠? 1, 2, 3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여기 네. 이렇게 돼 있어요. 클로드를 네. 제가 하이쿠부터 썼어요. 클로드 3 하이쿠. 네. 이건 굉장히 느려요. 네. 예, 느리고. 예, 초기 버전이고. 그 다음에 또 클로드 오프스 썼어요. 오프스 썼는데,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쪽으로 보면은, 예. 근데 너무 비싸요. 네. 이거 중간 단계 클로드 3.5 소넷 네. 이게 네. 지금 성능은 굉장히 인텔리전스가 이렇게 높고 그죠? 네. 인텔리전스는 훨씬 높고 가격은 좀 더 싸고 5분의 1로 떨어졌다 합니다. 네. 가격도 싸고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속도가. 네. 두 배가 빠르졌어요. 예, 예. 속도가 빠르고
계속 이렇게 하루만 지나면 새로운 게 나온다, 그죠? 네. 오픈 AI에서 지금 여기 4, 5 다음 버전 또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얘가 갔다가 제가 갔다가 이게 시서 게임이죠, 그죠? 네. 먼저 갔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라마 페이스북도 그 뭐 또 네. 뭔가 그 다 하고 있어요. 라마 3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에 또 그 다음 버전 나온다 어쩐다. 어휴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튼. 재밌는 게 이 LLM 그 경진대회가 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LLM을 아 이제 테스트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고 가장 그 권위 있는 대회인데 상금은 한 10만 불밖에 안 줍니다. 근데 1,200개의 참가자와 팀들이 들어와서 겨루기 때문에 거기서 1등하면 세계 1위라고 이제 뭐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뭐 제가 GPT-3 나왔을 때 막 춤췄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GPT-4 쓰니까 더 좋아요. 그래서 네. 빠르고 아마 더 그냥 기하급수 올라갈 겁니다. 근데 4.5 네. 쓰면서 너무 좋아졌어요. 네. 4.5는 딱 좋은 게 네. 위 기사 내가 매일 기사를 쓰니까 그죠 기사를 20개 30개 쓰는데 위 기사와 관련된 그림 컴마 사진을 보여줘 하면은 그림 사진을 쫙 뽑아줘요. 지금까지 쫙 뽑은 거 그죠 스테이블 디퓨전인 거죠. 거기서 그냥 안 그러면은 우리가 구글에 가가지고 뭐에 관련돼 있는 거를 검색을 해서 거기서 사진을 가져와서 여기 갖다가 기사에다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네. 아, 너무 좋아졌어요. 맞아. 아무튼 얼마나 편리한지 그죠. 클라우드가 나와가지고 점점 더 좋은 안드로픽은 뭐 몇 년 안 됐거든요. 한 네. 2, 3년 되어가지고 이렇게 잘하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게 저희도 지금 사실은 그 마인드봇이 챗GPT-4.5하고 이제 LLM을 연결해갖고 사용하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클라우드 써넷까지 네. 써보면은 정말 좋아요. 네. 자, 여기 지금 LMCS죠. LMCS 아레나 AI 대회에 참석할 때 참여하는 로고 이런 겁니다. 모델 너무 많은 모델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머리가 뺑뺑 돕니다. 그죠? 네, 네. 침착하게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로봇의 그 기본을 가리키는 그죠? 교육 시스템에서 뭐 새로운 얼굴의 피부까지 그죠? 네. 만들어 가지고 딱 붙이는 이런 기술에다가 막 쥐가 그죠? 빠른 네. 속도로 돌아다니는 이런 운동 신경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거기에다가 지식은 또 소넷까지 공부를 하는 등 자 네. 많은 것을 저희가 공부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바로 AI 마인드봇이고요. 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